한국 남성은 일본 여성이 남편을 존중해준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가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응, 남편을 뒤에서 잘 받쳐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1번 질문과 반대로 일본 여성은 니혼노 조세와 남편이 힘을 잃었을 때 남편을 떠나고 싶다. 과감하게 떠난다는 소문이 있대. 그러니까 그게 그... 댓글에서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진짜 도나 보다 싶어서 되게 놀랬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고 주위에도 없어요. 다만 어느 나라든 나쁜 사람은 있으니까 당연히 여자를 이용해서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극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나도 미카가 네. 그때 내가 돈이 정말 없어져가지고 이제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막 마이너스 돼가지고 유카가 도망가거나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도 하고 次 9歳 年下の 한국인 彼氏가 秋から 軍隊に 行くので 遠距離になります. どう 支えたら いいですか? 유유 빨리 지내 주세요. 가이소노 군진상 야메테 와르히토 와르히토 맞아 別れてない. 아니, 근데 자, 여러분, 그 요새 군대에서도 휴대폰 쓸 수 있게 된 거죠? 뭔가 뉴스에 봤다. 뉴스에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애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건 되게 충격이야. 그치, 군대에서. 오빠 시대에서는. 아, 그럼 야, 지기 군대 가서 깨지는 잼. 니도 깨졌습니까? 니도 깨졌습니까? 군타이 따라 대신해 주세요. 군타이의 히토. 스라이카라네. 스라이카라 난데모 야테 구다사이. 아, 또 연락 자주 해 주시고. 아, 연락네. 아, 갈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이제 면회도 자주 가시고 같이 거기 이제 면회 가면은 하루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그럼 같이 가서 이제 재밌는 것도 많이. 그게 군인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야. 오네가이 시마스. 하이. 세노. 次. 일본과 한국의 시댁 문화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확실히 한국이 더 같이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편해졌고 그런 같이 하는 이벤트가 재밌어졌고 이제는 정말 괜찮은데 처음에는 일본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거부감 들고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알게 되면 지금은 저희 어머니도 유카를 되게 딸같이 이제 되게 애기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애기 같거든. 하는 짓이 어머니 저기 유카 누나 너무 이쁘세요. 피부 관리할 때 비법이 있나요? 오, 사실 영산발이에요. 잠깐만. 근데 세수할 때 피지를 잘 제거해주고 그리고 스킨케어 단계 때 토너를 정말 많이 발라줘야 돼요. 흡수하고 또 바르고 흡수하고 또 바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화이팅! 次 코스메 作ってほしい. 특히 립프 だって. 에? 超嬉し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めっちゃ作りたいけどね. じゃあ私が作ります. 네. 一回作ってみます. 次 사실은 면접 순간부터 그림이 큰 그림이었던 거 아닌가요? 승익장한테. 맞아요. 저는 일본어 마케팅 구함이 아니라 승익장 여자친구 구함이었죠, 거의. 그 당시 그 같이 구했던 그 친구도 되게 많이 알았을 거야. 되게 아, 이 새끼, 이 점장 새끼는 이 여자 때문에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안 되겠네. 속으로 그럼 다 들렸어 나는. 자. 승익 서로 전에 만났던 애인들에 관하여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싸움 시작! 이렇게 써놨어. 아, 싸움 시작? 하이! 시작! 아니, 순짱은 몇 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듣는 게 괜찮은데 순짱이 저의 과거 남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대요. 저는 과거를 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좋아. 저는 그 미국인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이 컸겠지?
次。はい、次。ゆかちゃんはすんちゃんが軍隊に行かれていた時どうやって待ってましたか？いや待ってません待ってません。こいつ 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会うことできましたか？私軍隊行ってきて、はい、3年後に会いました。そうです。なので軍隊行ってからすんちゃんが仕事してるとこで同じ職場の上司だったので軍隊の時はね出会ってません。軍隊もし私がいてゆかとその会う時期だったら、うん、まあ、多分軍隊って1週間で終わったかな。多分待ってない。待ってないよ。絶対待ってないから。せーの、次。今日お前さっきお前軍隊の人お前よ。本当さ。め待つ待つ待つ待つ。あお。すごい待つ。嘘つくな。さっきも待ってないって。はい。あ、남편이한국사람이라서어? 좋았던 점. 아내가 일본 사람이어서 이런 건 좋았다. 이런 건 곤란했다. 그러니까 연애 그리고 결혼 생활에 생활에서 다투었던 일, 감동했던 일도 알려주세요. 잘 챙겨주고 순짠이라서 좋은 거지만 그래도 한국 문화랑 좀 가까우니까 내가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여성을 존경해주는 느낌? 존중해주는 느낌? 아, 존중해주는 느낌? 그런 것도 좋고 그런것같아요. 얼마없어. 너무없는거아니야? 아직까지금 제가유카가일본인이라서좋은점은일단은덴키쇼힌전자제품을되게싸게살수있어서좋아요. 애플이나뭐약간이런좋은제품도살때탁스프리뭐있게되지 맞아맞아すいません아또한국인이라서좋은거는컴퓨터를잘아는것같아서컴퓨터문제생겼을때나그런전자제품문제생겼을때해결하는게진짜완전빨라요그거는진짜한국인남성의특집 스페셜 특집인것같아요네타는아니겠지만次大好きな日韓夫婦です。楽しく YouTube 見てます。お互いケンタッキーありましたか？ケンタッキーありますよ。ジェジュも違う違う。あ、コンテギー。あ、コンテギー。あ、コンテギーのケンタッキー。じゃあコンテギー。コンテギーは하나둘셋없어요。없어요진짜。次。私も日韓カップルで将来韓国に住みたいと思ってます。韓国で住むことに不安なかったですか？韓国で사는근데원래한국에살았어서네이거는내가유카를보면서느낀건데어어되게어디에서살아서후안보다는어디든살아도다후안은있어그치근데그사람이누구랑같이사는지그사람이랑같이살면서그불만그후안을없앨수있는것같아그러니까한국이라서불안하고일본이라서불안하고하는거는없는것같아요당연히언어가만약에안되면은그것때문에조금은고생을하겠지만그거는살아가면서해결할수있는일이고괜찮을것같아요오세요한국괜찮아요한국살만해요호텔모인시次これねあれ유카짱からだっていつ京都に来ますか아유카짱あの유카짱だ はい유카짱です すぐに行きます。すぐ会いに行きます。次。질문유카님은연애할시기때얼굴은안보셨나요아니요봤어요응봤지윤호윤호본거지 저도한일커플입니다장거리연애를오래이어갈수있는비법을알려주세요마크홈도갈게요감사합니다우리장거리연애안했습니다 도움이못될것같아요 죄송해요 次아라이브방송도가끔하실생각인가요아라이브방송은주만났다라やってみます진짜나는그전에하고싶은데여러분할게요라이브예를들어라이브방송이면은유튜브로하는게좋아요아니면아프리카에서하는게좋아요트위치가좋아요댓글에서알려주세요次궁금한게있는데결혼까지결정하고제주도에서펜션을하게된계기원래하던일을그만두고오게된계기가궁금합니다저희는서울에서일을원래는하고있었다가 계기가제가많이아팠어요한번 제가몸이아픈계기가있어가지고일이조금너무힘든일이라서건강이너무안좋아져가지고아이거이러다가죽겠다싶어서유카랑제주도가서우리펜션이나할까게스트하우스나할까했던게정말여기까지왔어요맞아요그리고순짱이이제제주도출신
출신이고 이거 얘기도 하고 순창 가족이 이제 숙박업을 하시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많은 조언을 받고 그치.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이렇게 오만 특집으로 Q&A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질문이 더 많았는데 못 읽어드려서 못 대답한 점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팀한테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한 번 더 이런 Q&A를 모아서 다시 새로운 영상을 찍는 그런 영상도 찍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더 재밌게. 네. 그러면은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랑 구독도 안녕히 가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만 감사해요. 안녕.